본래는 남녀 두 사람의 결함이기도 하지만 두 집안의 결함이기도 해서 일생의례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예복을 달려야 했지만 이날만큼은 간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혼수계에서 마련한 혼례 용품을 가지고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하루옷과 원삼 등을 입고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조선시대는 남녀의 구별이 엄격한 유교사회로서 중매혼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중매에는 두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중매자가 남녀의 사주단자로 궁합을 맞추고 혼사가 정해지면 신부집에서는 나팔와 전하날 일시를 정해서 보내고 신랑 댁에서는 신부집에 나팔서와 나팔함을 보내어 약혼을 증빙하기도 하였습니다. 혼례 의식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신부집으로 가는 친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자가래에서 친형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집에서 초대를 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가살이가 유행하여 종전의 관행에 따라 신부집에서 초대를 치루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나 기산 김중근의 풍속화를 보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친형 행렬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면 보자기로 싼 기러기를 안은 기럭아범을 선두로 하여 청사초롱을 든 등록군, 그리고 일산 아래에 사모관대를 하고 사선으로 얼굴을 가린 신랑, 그리고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로 추적되는 상객이 신부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바치는 전환례입니다. 주자가래에 의하면 전환례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왕실의 혼인잔치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러기를 구하기 어려워서 마을마다 나무로 기러기를 만들어 놓고 혼례 때마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양에서 음으로 이동하는 동물로 여겨져 신랑이 신부집에 방문할 때 예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기러기는 부부의 의리를 잘 지킨다고 하여 혼인서약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얼굴을 뵙는 곳이 초대청입니다. 초대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혼성과 사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술을 돌려가며 마십니다. 이를 초례라고 하고 이를 향하는 장소를 초례청이라고 합니다. 주자가래에서는 초례청이 신랑 집에 차려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의 관행에 따라서 신부집에 마당이나 대청에 초례상을 차렸습니다. 초례상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신부 측 사람들의 하객들입니다. 초례상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청색과 홍색의 초, 절개를 상징하는 솔가지와 대나무, 부부의 금술과 다산을 상징하는 수탉과 암탉, 이밖에 밤, 대추, 붉은 팥, 검은 콩 등을 초례상에 차립니다. 초례청에서는 초례를 홀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부집에서 초례를 올리기 때문에 주변의 예에 따라서 신부가 동쪽, 신랑이 서쪽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또는 혼례의 간소화나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초례상을 두고 전환례와 초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부집에서 초례를 마치면 신부가 시집으로 가는 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우기라고도 합니다. 보통 당일에 가거나 아니면 신부집에서 마련한 신방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이틀에 가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집안 형편에 따라서 반년, 1년 후에 가기도 하고 또는 3년 후에 아이를 낳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대개 신행에는 신부가 사인교를 타고 갑니다. 사인교에는 가내 평안과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수복 문자와 박쥐 문양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인교 위에는 나쁜 액을 쫓는다는 호랑이 가죽과 또는 호피 문양의 이불을 덮었었고, 가마한 방석 밑에는 액을 쫓는다는 숫과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목화실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까지 전통 혼례를 많이 행했는데요. 대개 신부집에서 초례를 행하고 신랑집으로 갈 때는 가마를 탔다고 합니다. 한번 가마를 타면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서 가마 안에
요강을 넣기도 하였고 아예 이때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랑 집이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 갔고 마을 입구에 가면 신랑 집에서 준비한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